포인트 11번 세계 상징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연상과 상징입니다. 세계 연상이라는 것은 색을 볼 때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나 의미, 관념들이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계 상징이라는 것은 세계 연상으로 나타난 반응을 사회 문화적인 상징으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국기나 또한 국가의 상징의 색으로 쓰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파란색은 바다를 연상시키고 선풍기에는 파란색을 사용을 합니다. 온풍기에는 빨간색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세계 상징이나 연상은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색은 상징이나 연상과 달리 국가나 민족, 환경, 연령에 따라서 다른 선호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색상별로 어떠한 연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강색입니다. 빨강색은 태양과 불, 카네이션, 단풍잎 등을 나타내줍니다. 또한 빨강색을 떠올릴 때는 열, 더위, 활력, 위험, 혁명, 자극, 분노 등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 빨강색은 순교나 애정, 용기, 힘 등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주황색은 석양, 감, 가을, 풍부함, 온화함 등을 나타내줍니다. 또 위엄을 표시하거나 즐거움, 기쁨 등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노랑색은 해바라기, 개나리, 바나나 등을 연상시켜줍니다. 또한 명랑, 활동, 희망, 환희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노란색은 신맛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연두색입니다. 연두색은 잔디, 새싹, 자연, 이른 봄을 나타내줍니다. 또한 연두색은 청순함과 안전, 관대함 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녹색은 숲을 연상시켜줍니다. 또 에메랄드, 보리밭, 엽록소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계 사회적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는 각 사회의 특징이나 상징, 풍습이 나타납니다. 군대에서의 계급이나 왕족의 예복, 신분을 표시할 때, 방위의 표시, 지역 구분 등에 사용이 됩니다. 국가나 기업에서는 고유의 특색을 나타내는 상징색이 있으며, 특히 국기에는 색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이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국기의 흰색은 100개 민족의 순결과 단결을 의미합니다. 또한 빨강은 하늘을 상징하며 파랑은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기의 경우 중앙의 빨강은 빨간 단풍잎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캐나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양쪽의 빨강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기의 경우에는 파랑색은 자유를, 흰색은 평등을, 빨강은 박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색상은 인권 억압에 대한 비참함과 분노를 나타냅니다. 빨강은 자유에 대한 동경을, 노랑은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봉은 밀림이 우거진 나라인데요. 여기에서 녹색은 밀림을 의미합니다. 노랑은 태양을, 그리고 파랑은 바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산림자원은 녹색으로 상징이 되고 있고요. 노랑은 광물자원을, 그리고 하늘색은 수도의 하늘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은 사회적 상징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에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효과와 치료 효과가 있는데요. 각 색상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색은 식욕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빈혈이나 무활력의 치료, 분노의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주황색의 경우에는 자긍심과 원기 회복, 그리고 무기력, 생리불순, 빈혈, 감기의 치료 등을 나타냅니다. 주황색의 과다 노출은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노랑색의 경우에도 식욕을 돋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로를 회복하고 빈혈을 치료하며 초조함과 신경질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연두색은 위안의 기능이 있습니다. 피로 회복과 강장 역할을 하는 색입니다.
녹색의 경우에는 불면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눈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녹색은 안전 및 구급, 구호의 역할을 합니다. 녹색의 경우 식욕 저하의 효과도 있습니다. 청록색은 조용함과 안도감, 두통의 감소, 염증과 발열 진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파랑색의 경우에는 맥박을 저하시키며 자신감과 창의력의 향상, 식욕 저하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로를 회복하고 불안감과 불면증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남색의 경우에는 훈련과 창조력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인 피로와 침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보라색은 감수성을 자극하며 신앙심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식욕 저하에 효과도 있습니다. 자주색의 경우에는 노이로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흰색은 조화의 효과가 있으며 다른 색과 함께 쓰이면 시선 집중의 효과를 줍니다. 회색은 우울한 분위기를 야기시킵니다. 검정의 경우 심신의 피로를 야기하며 위험과 슬픔, 우울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포인트 11번, 색의 상징과 연상, 치료 효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